아침 가로수의 찬란한 불빛과 또 신나게 아침을 달리는 차 한 대의 불빛, 그리고 저 기와집 너머 달림이 보이고 있습니다. 밤새 파란 불빛을 우리에게 선사했던 그 달림입니다. 이 달림과 함께 우리가 2023년 맞이할 나의 기쁨에 찬 그 말들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축하의 만찬을 즐기고 있다. 오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거하게 한턱 내고 있다. 나의 성공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나를 축하해 주고 있다. 모두들 나의 성공 과정을 흥미롭게 듣고 있다. 나는 지금 환한 웃음으로 나의 성공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이런 내가 참 대견스럽다.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다. 내가 결국에는 이를 낼 줄 알았다. 올해는 정말 나의 해였다. 설마 했지만 역시 주인공은 나였다. 나는 올해를 나의 해로 만들었다. 나는 진짜 2023년 대상감이었다. 올해 나는 연초에 세웠던 계획을 모두 이뤄냈다. 내가 내 목표에 집중한 결과다. 나의 뚜렷한 목표 설정 덕에 나는 빠른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올해 목표는 예상보다 일찍 이뤄냈다. 친구들이 역시 넌 되는 사람이야 라고 칭찬했다. 가족들은 모두 하나가 되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겼다. 올해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신 한 해를 보냈다. 나에게도 이런 기쁨이 찾아왔다. 올해는 정말 내 인생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해였다. 네, 2023년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해, 정말 축복된 한 해, 최고의 성과를 이뤄내는 한 해, 그리고 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발현하고 발견해내는 한 해, 정말 그렇게 우리는 최고의 성공을 이루는 한 해로 2023년을 기억할 것입니다. 2023년 12월 내가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고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또 동료들과 함께 그런 축복된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그러한 기쁨을 상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멋지게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파이팅입니다.